언제 들어올라나? 응? 금방 들어올 겁니다. 이게 진짜 미리 켜놔야 되겠다. 응. 이제 공지가 안 돼가지고 이제 언제 끝나서 딱 시작할지 모르니까 저희도 먼저 몇 시에 합니다 라고 또 할 수가 없네. 오늘 엄청 잘 주셨잖아요. 어, 네. 한 명 들어왔어. 비결이 뭐예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근데 뭐가 제일 잘 됐어? 퍼터가, 아니 샷도 잘 됐는데 퍼터가 진짜 잘 됐어. 겨울에 쉬는 동안 좀 퍼터를 연습을 더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한다고는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빠른 그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스피드가 잘 안 돼요. 스피드가 안녕하세요 한 명 들어오신 분 여기 채팅도 보일 보여? 거예요. 아 보여요? 응 보일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오 라이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핑미 핑미 할 때? 그때는 인스타는 이게 알람이 빡 가거든. 아 그쵸. 응. 근데 왜 네이버를 하셨어요? 인스타? 저희 이제 네이버 또 해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아 네이버 사람 좀 모인다. 하나 언니랑 같이. 네. 안녕하세요. 예사 팬클럽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오 벌써 4명 들어왔어. 오 오늘 빠른데? 이정 선수 오늘 왜 이렇게 잘 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늘 예 네, 그날이었어요. 아 궁금한 거 있어. 라베가 몇 시예요? 인생 저 8개. 인생 라베 오늘 있는 거 8개. 어 그러네. 인터넷. 아 아깝다. 오늘 깰 수 있었는데 아 그 생각을 안 해서 8개 쳤나 봐. 오늘 제일 아쉬웠던 홀이 몇 번? 그 15번 홀인 14번 홀? 파4랑 파3 한 2m였는데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그런 거 딱 안 들어가고 나면 되게 아쉽지 않나? 네 그 17번 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 홀에 별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는 걸 좀 많이 안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막 아쉬우면 되게 기억도 남고 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아 어쨌든 파 했으니까 이대로 끝내자. 안녕하세요. 홍보 모델 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됐다는 말 듣고. 사실 될 줄. 아 워낙 팬분들이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기 맞아, 때문에 진짜로. 어 나 되지 않을까 싶어. 전지. 아 근데 루키들은 거의 이제 현경이 아연이 저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번이 되게 특이한 게 진짜 루키 분들이 거의 된 적이 없었거든요. 홍보 모델. 안녕하세요. 아 사실 어제도 감이 좋아서 오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소통 잘하시네. 4분의 10명이면 언니 올 때쯤이면 한 3, 40명 정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프로님한테도 퍼신이시네요. 오늘은 좀 그랬던 어? 하나 언니 온다. 살은 안 빠졌어요. 언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스타 돌아가고 있어요. 마스크 끼고 해요? 같이 앉아있으니까 이제 마스크 낄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 언니랑 같이 할 겁니다. 블랙이 화이트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또 LPD의 소속이네요. 그러네. 저도 LPD의 대세지. 살 빠지셨네요. 빠진 것 같나요? 빠진 것 같은데? 연습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빠지지. 저처럼 띵가띵가 놀면 살이 안 빠지고. 에이, 언니는 띵가띵가. 나 앞에 있어. 나 뒤에 있을게. 마스크 빼주시면. 아, 마스크. 저희 지금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힘든 것도 이해하면서 하고 싶어서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래서 발음 잘 들리시죠? 얼굴이요? 희정이는 뭐 TV에서 많이 보이니까. 저는 얼굴 반쪽 되셨대. 저요? 마스크 껴서. 마스크 효과예요? 마스크 효과. 울세라보다 좀 마스크 효과.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상품을 드릴 건데. 어? 손님 이거 고르셨어요? 뭐예요 그게? 아니 고르지도 않았는데. 저 뭐 안 왔는데 아무것도? 지금 보내드렸어요. 아 지금? 전 이미 골랐어요. 이게 랜선 팬사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홍보 모델분들을 게시물에 다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사인을 모자에 사인 여기서 때, 댓글을? 근데 댓글 하나도 없으면 되게 슬프겠다. 많아요 지금. 문구를 받고 싶은 문구를 적어달라고 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문구랑 성함이 적혀 있을 거예요. 아 문구를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그냥 그냥 너가 좋아 응. 너가 마음에 드는 몇 명이요? 한 명. 한 명만? 응, 너무 야박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 골라주시고 자 골라주신 다음에는 한번 멘트를 그 댓글을 읽어주시고 고르신 이유 한마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 직접 해주시면 돼요. 해서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시고. 응? 악플 없으신가? 악플 있는 분한테 주고 싶은데. 성함과 함께 제가 다 라이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장하나 프로님은 라이브 자주 하시잖아요. 네, 저 인스타로 아니 하도 유튜브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제가 골프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날이 개어서 다행이래. 네, 다행. 오랜만에 시합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하루 쳐보니까 작년 생각이 나더라고. 작년 생각이? 언니는요? 힘들었어. 전 힘들었어요. 이 힘듦을 오랜만에 인코스 느껴서. 마지막 주에서 치고 여기는 아웃코스 마지막 주 쳤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뒤에 막. 아 저요? 채널 제가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좀 더 골프 쪽에서 좀 제가 최선을 다했다 느낄 때 그때 하겠습니다. 혼밥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야 이 와중에 여기 악플이 있네. 진짜로? 어머 어디 이거 라이브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악플 따위에 그렇게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셔도 저는 마음 상처 안 받으니까. 아니 이분 너무 심했다. 동사 서동님 네 여기 보고 계시면 네 그렇게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거 노력이 파트 안 들어가니 욕할라드만. 아니 욕해야지 사람이 기분 나쁜데. 어? 이 마음병 올라요. 저희 선수들 진짜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도 안타까워 하시지만 저희 선수들은 진짜 소갈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민정 선수도 밝은 선수지만 자기 나름대로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인상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선수가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골랐습니다. 오 좋아요. 네. 저한테 여신이라고 하신 분. 아 언니 그 기준이 너무. 와 이분은 장하나 선수처럼 허벅지가 튼실한 여성분이 이상형. 이분 말고 아까 내가 본 분이 있어. 장하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여신님 우승 기원하고 화면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하나짱 화이팅. 오 이거 괜찮다. 성명이 진자설 진자설 설 진자님. 맞죠? 스펠링 진자설님? 아니면 네. 그대로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분께 저는 이분께 모자를 드리겠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선택하셨나요? 네. 알려주시죠.
저는 안재준님이 좀 길게 써주셨어요. 이거 읽어야 되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사님 너무 빨리 정상에 오르려 무리하지 마셔요. 정상에 오르면 내려올만. 오르는 지금을 즐기셔요.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요. 세계 최고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하고 싶고 과도한 우승 성취의 루틴을 잃지 않기를. 오늘과 내일도 예사님의 경기 보며 응원하려 합니다. 자신감과 배짱으로. 라고 안재준님이 말을 써주셨는데 제가 2년 차인 만큼 좀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멋있어 멋있어. 코로나 네. 대한민국 화이팅. 코로나 극복 대한민국 화이팅. 네 그러면 고르셨으니까 모자랑 펜을 드릴게요. 펜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일단 한 명 한 분씩 할게요. 장하나 펜입니다. 멘트는 거기, 몰라서 드릴지? 거기 문구를 아마 희망 문구 적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성함만. 네 성함 적어 주시고 멘트 하나 그냥 같이 남겨 주시면. 글씨를 못 써가지고 됐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나와서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미정표님. 내가 얼굴 코까지 가리니까 이쁘다고 해주시네. 제가 눈이 좀 이쁘죠? 네. 사막녀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고. 감사합니다. 아 이미정 프로님이 고르신 거는 멘트가 뭐예요? 문구만 있어. 제 예상 좌우명. 좌우명이 뭐예요?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좀 약간 진행자분은 저희 협회에서 메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잘생기신 분 있어요. 저랑 같은 임시세요. 여러분 KLPJ 그 사원에서 임시를 찾아라. 안재준님 축하드리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댓글 다신 분들 다 드리고 싶은데 한 분밖에 안 돼서. 다음에 또 이런. 다음에 또 도전해 주세요.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거 우리 캐디 오빠 같은데? 대박남. 아니 저 대박남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캐디 오빠 같은데? 코스에서.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홍보 모델로 올 한 해 활동을 하시게 되셨잖아요. 활동 각오 한 마디씩 짧게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과 골프팬 여러분들께 한 마디 같이 부탁드릴게요. 우선 홍보 모델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올해 2년 차에 또 바로 홍보 모델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요. 또 홍보 모델 될 만큼 KLPJ 홍보도 하면서 또 그만큼 좋은 성적 내도록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많이 다들 극복하시고 또 필드에서 얼른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잘했어요. 네. 저는 벌써 투어 11년 차인데 이렇게 또 잊지 않고 저를 홍보 모델로 너무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KLPJ 2020년 홍보 모델이 된 만큼 KLPJ 선수로서 조금 더 시합을 더 빛나게 될 수 있게 좋은 성적 낼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KLPJ 선수들과 또 홍보 모델들과 함께 코로나19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저희 플레이를 보면서 좀 시원시원한 마음으로 집에서 많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이겨내요. 화이팅! 오. 항상 외우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고 다니는 거. 네, 그러면 좀 소통 조금만 하실래요? 아니 어제 저희가 그 갤러리가 없으니까 세레모니가 없다고 선수들이 맞아요.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솔직히 박수를 쳐 주시면은 이제 막 이게 나오고 뭐 이것도 나오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이거 하기도 그렇고 이거 하기도 그런데 어제 제가 조금 세레머니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뭐가 이렇게 신났어? 근데 홍보 모델로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좀 획기적이게 이번에 프로필 촬영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돼요. 살 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음 주에 하시죠? 네, 저는 수요일. 언제 찍으시나요?
우리 다 같이 찍는 거 같아, 18일. 아니야, 다 달라. 아니요. 19일 찍는 사람도 있고 18일 찍는 사람도 그 달라. 아, 그래요? 응, 다 써. 다 써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있는 걸 합성할 것 같아. 저희 막 프로필 찍는 것도 다 같이 안 찍고 시간을 다 따로 둬가지고 좀 선수들 건강이나 이런 것도 다 해주셔가지고요. 너 우승 내일. 우리 희정이 화이팅! 희정이 화이팅! 어? 화보 촬영도 라이브 해달래요. 화보 촬영이요? 근데 그거는 협회에 문의하십시오. 여러분 저희의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안녕 하면서 끝낼까요? 네. 다 함께 저희 함께 힘내봐요. 감사합니다. 아, 저 하나. 뭐예요? 우리 저희 캐치프레이즈 스윙 더 월드. 아 스윙 더 월드. 네, 그거 오케이.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네이버 TV 채널을 네.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네. 구독자가 없어요. 아. 뭐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KLPJ 네이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Sing the world! KLPJ! 예! 네, 그러면 희정 프로님 여기 엔드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 여기.